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입니다. 중립, 원전과 내수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도 중립, 반도체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상승, 에너지 철강 화장품 섹터,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경기 민감주,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정유화학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네요. 그리고 오늘도 관심 종목은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그리고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상경 팀장님, 코스피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그런 관점 유효하십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기관 조정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것 같고요. 현금도 하나의 좋은 종목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길게 바라보는 투자도 물론 맞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수준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조금의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종목별 크게 변동이 좀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시장 흐름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좀 오리골살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최근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시장 바뀌긴 하지만 뭐 거래대금이 좀 어찌됐든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변곡점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업종들에 대한 좀 긴 시간을 좀 바라보시고 조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사서 모은다라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오른 종목이 성장주이고 덜 오른 종목이 가치주입니다. 시장 주변 여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이 되어 있는 시장 흐름이 될 텐데 다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내 계좌를 지키면서 좀 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관점을 좀 찾아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가운데 KT 한전이 오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소유주에서 마지막 순환매가 돌 때 그런 업종들이 도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시장 대응을 좀 방관하는 흐름이고 개인들이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부분이 굉장히 좀 꽉 차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장에서 매물대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질 때 하지만 조금씩 담아갈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계속 기울이자라는 말씀 미 눈에 띄는데 잠시 후에 관련주는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상단에 있는 매물권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간밤에 이제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 뭐 나스닥 뭐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단에 있는 매물권 주요 매물권을 다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쨌든 미국 지수가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추종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최고가에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큰 물량대는 어제 간밤에 상승을 통해서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이제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증시별로 각 증시마다 약간씩은 매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말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서 두 차례의 하락에 따른 매물권이 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끝까지 하락을 하면서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뭐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즉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상승이 맞지만 올라가더라도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형 팀장님, 관심 종목 네. 뭐예요? 제가 네. 이전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원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흐름은 어찌됐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길게 보는 흐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수 중에서도 NS 쇼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에서 도시계획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재 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NS 쇼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쇼핑 업체이고 그리고 뭐 자회사 SNS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 양재성 터미널을 4,700억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의 평당 가격과 현재 서초동에 대한 평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마 4,700억에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적어도 2배 정도는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림에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물류센터에 대한 이슈가 좀 크잖아요. 경기도라든지 외곽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도 뭐 어찌됐든 양재동 터미널을 물류센터로 개발을 하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2월 달에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서울시에서 좀 반대한 의견이 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서초구청은 언제라도 오케이 사인을 줬고 서울시하고도 좋은 협업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연내 사업 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700억의 땅을 매수했고 이게 부지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자산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NS 쇼핑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시총이 아마 4,700억 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총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부분에서 좀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NS 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S 쇼핑을 투자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반기 시장을 보고 하락할 때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차원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종목입니까? 반대로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자산에 대한 가치가 현재 시총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굳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는 크게 대비적인 측면에서 낮게 받을 평가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언제 승인되고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내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부분을 좀 크게 반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치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김민재 네. 팀장님,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 특히 관심 있으십니까? 일단 IC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종목 추천드린 것만 좀 개별적인 종목입니다. 즉 하단에서 증시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된 종목 중에서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뭐 최근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뭐 이화공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좀 낙폭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INC를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이 INC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지금 뭐 품귀현상에 따른 뭐 호재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전기차 나중에 뭐 태양광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NC가 지금 뭐 개발한 이 아크 차단기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기를 개발한 업체가 바로 IN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컨슈머 DAB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 2차전지의 성장과 이 반도체의 성장에 따른 모두 수혜를 받는 이 INC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눌리는 과정에서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재차 지금 뭐 증시가 다시 눌림을 받으면서 종목도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줬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좋은 추가 상승도 역시 위로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